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던 곡이죠. 근데 그 당시에 IMF 시절이 있었잖아요. 그때 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곡이다.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? 네, 그때 참 힘들었죠. 많이들 힘들어하셨죠. 네, 네 박자라는 공통관 리듬이 시름도 있고 힘든 것도 좀 잊어버리고 네.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. 그런데 이 노래 가사가 원래 제목이 뽕짝이었어요. 아, 원래는? 네. 사랑도 뽕짝, 이별도 뽕짝. 아, 잘 바꾸신 것 같아요. 저는 예, 잘 바꾸신 것 같아요. 특히나 네. 지금 이 두 분이 정말 멋진 무대를 꾸며줬는데 여기서 이 멋진 목소리로 뽕짝 하면은 조금 그냥 쿵짝이 예, 이 두 분의 무대에는 훨씬 더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셨어요? 아, 감동했어요. 엄청난 내공을 가진 두 분인데 특히 손준호 씨를 맞춰준 김상진 씨 어머니 같이 받쳐주는 그 아, 어마어마하죠. 그 내공, 휠. 아, 이거 엄청났어요. 네, 두 분에 반했습니다. 네. 네. 드디어 예, 이제 손준호, 김상진.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기분이 묘할 것 같아요. 그렇죠? 아, 그럼요. 예전 같았으면 이게 공연 가면은 전 대기실이 없었어요. 근데 요즘은 제 개인 대기실이 생기더라고요. 예, 아, 고맙습니다. 오늘 특별히 또 제 이름을 이게 나와서 또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. 고맙습니다. 네,